마이티엔 뉴스 FM 마이티엔 라디오 이동윤 뉴스 정면수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주간 야구 브리핑, 야구 소식 전해줄 조진성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진성입니다. 저희가 어제 축구 얘기를 했는데. 예. 예. 댓글창에. 예. 축구 이야기 너무 재밌는데. 예. 야구 이야기는 재미가 없다. 이게 진행자 탓일까요? 게스트 탓일까요? 게스트 탓입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프로야구 얘기하기 전에 네. 류현진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류현진 선수가 어버이날에 완봉승을 기록했습니다. 공 93개로 100개도 안 됐는데 완봉승을 거뒀고요. 또 미국의 마더스데이 때 이때도 8이닝 무실점 호투를 기록하면서 시즌 5승을 수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금 평균 자책점을 1.72까지 끌어내렸는데 이게 MLB 전체 평균 자책점 단독 2위입니다. 어허. 예.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최근 두 시즌 평균 자책점 전체 1위고요. 음흠. 출루 허용률도 독보적인 1위고요. 작년 시즌까지 더한 최근 2년 동안의 평균 자책점은 1.87입니다. 예.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요. 사이 영상. 예. 지금 후보다, 수상자 후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지금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류현진 선수. 예. 제가 저랑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이종열 위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던지는데 어떠냐. 잘 던져서 너무나 좋긴 한데 약간은 걱정이 된다. 예. 왜 그러냐면 뭐 8이닝 정도 뭐 그리고 뭐 완봉승 그러니까 9이닝, 8이닝 이렇게 많이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몸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끼는 마음에 선수를 아끼는 마음에 한 6이닝 정도만 이렇게 잘 던져서 꾸준히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8이닝, 9이닝 던져서 좀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은 있는데 이대로 계속만 잘 간다면 좋겠는데 이게 또 이제 수술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예. 과부하 걸릴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안 다치고 제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최근 경기는 8회 온아웃까지 노히트 경기였어요. 예. 대단한 그것도 MLB에서 그러니까요.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사이영상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가만히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사이영상 맞습니다. 이게 설레발 필패라고요. 설레발 필패. 너무 이렇게 사이영상 받는다 그러다가 또 안 받으면 또 괜히 이렇게 또 비난하는 네티즌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냥 예. 조용히 응원해 주는 게 예. 다치지 않고 응원해 주는 게 가장 예.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합니다. 유현진 선수가 다음 경기가 원정 경기더라고요. 시즌에티 네. 레저와 경기인데. 예, 맞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이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원정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일단 안 다치고 5이닝 이상만 좀 버텨주면 저는 그게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프로야구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원래 지난주 우리가 얘기할 때 5강 5약 예. 잘하는 팀은 잘하고 못한 팀은 못한다. 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변화가 생겼다고요? 예,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 5약 부분보다는 5강에서 약간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 5강에서 약간 2강 3중 정도로 좀 바뀐 상황입니다. 예. 지금 2강 그러니까 1위 SK와 두산이 아주 강력하게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3중 LG, 키움, NC가 약간은 좀 2강과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팀 모두 그러니까 2강이죠. 2강 두 팀 모두 최근 10경기 8승 2패로 아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3위와 5위 팀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순위가 약간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약은 여전히 그대로고. 예, 그렇죠. 예, 기아가 꼴찌로 내려앉았네요. 최하위로 예, 쳐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그 첫 외국인 선수 퇴출이 있었다고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제레미 헤즐베이커 선수인데요. 지난 10일에 웨이버 공시가 됐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부진했는데 11경기 타율이 1할 4푼 6리였어요. 수비력도 좀 기대보다는 이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4월 4일에 2군행 통보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 2군 푸처스 리그에서도 18경기 나와서 타율이 3할이 안 됐습니다. 2할 3푼 8리. 그래서 이제 개막전으로부터 두 달을 채우지 못하고 KBO 리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 기아가 요즘에 투수력이 좋아졌다. 특히 뒷문이 좋아졌다라는 예. 평가가 많던데 예. 타력이 전혀 받쳐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좀 받쳐주면 약간 좀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예. 양현종 선수도 잘 던지고 또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경우도 예. 많고요. 아마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올 텐데 예. 기아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3,000경기에 출장한 기록위원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바로 이종훈 KBO 리그 기록위원인데요. 역대 최초로 3,000경기에 출장을 했습니다. 이 3,000경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횟수로 따지면은 올해로 29년째 아하. 예, KBO 기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1992년 8월 30일에 처음 1군 경기 기록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요. KBO 사무국이 이제 오는 17일에 NC와 LG 경기에 앞서서 이 위원에게 기념상을 줄 예정인데 3천 경기를 한 이종훈 위원을 야구팬들은 3천만큼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오늘 경기 잠실에서는 인기팀 간의 대결이네요. 예, LG와 롯데의 경기인데요. 전에 경기를 좀 살펴보면 첫 3연전 할 때 롯데가 먼저 점수를 냈습니다. 다. 근데 LG가 2승. 그러니까 역전승을 거뒀던 거예요. 뒷문, 그러니까 뒷심에서 LG가 조금 더 강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 팀 평균 자책점 1위가 LG고 10위가 롯데입니다. 그러니까 마운드 싸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롯데가 약간 밀리는 그런 감이 있는데 오늘 어떻게 이 롯데가 또 마운드를 좀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이것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듯 싶고요. 예. 양 팀의 경기가 올 시즌 10개 구단 중에 평균 경기 시간이 또 극과 극이에요. 최단 1위, 그러니까 가장 빨리 끝냈던 구단이 LG고 예. 가장 늦게 끝냈던 구단이 롯데였습니다. 과연 오늘은 일찍 끝날지 늦게 끝날지 지켜보시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아와 KT 경기인데 기아가 예.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출동하네요? 예, 맞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5월에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좀 이제 살아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두산전에서 7이닝 1실점 정말 호투를 펼쳤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KT전에서는 한 경기 나와서 6실점하면서 패배를 했었는데 특히 강백호 선수 그리고 장성우 선수에게 좀 안타를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과연 오늘 양현종 선수가 KT에게 설욕할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것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는 하나와 큐움의 경기. 예. 하나가 요즘에 뭐 좀 하다가 또 부진하고 예. 그 시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왔다 예. 왔다. 약간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SK와 LG 상대로 2연속 루징 시리즈를 하면서 약간 좀 침체돼 있는 분위기이고요. 키움도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좋았었는데 지난주 주말 3연전에 이제 KT에게 지면서 그러니까 루징 시리즈로 마감을 하면서 지난주에 9연속 위닝 시리즈까지 했다가 이제 10연속 위닝 시리즈를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상승세가 꺾여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난 등판 때 완봉승을 거뒀던 이승호 선수가 오늘 다시 완봉승 예. 이후에 다시 선발 등판을 한다는 거죠. 예. 과연 완봉승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LG와 롯데가 잠실이라고 그랬는데 사직에서 경기를 하고. 아, 예, 그렇군요. 예.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삼성과 두산이 잠실에서 경기를 펼치는군요. 예, 예. 그리고 SK와 NC는 창원에서 경기. 예. 예, 재밌는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진성 캐스트였습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 여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밖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꼬인 상황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만 5대1이냐 1대1이냐 형식 문제로 진전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의원님 최근 구미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 민심 어떻습니까? 네, 구미 민심은 어쨌든 농민들도 그렇고 그 구미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상당히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예. 그 장애 투쟁하면서 다소 거친 언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 홍준표 전 대표가 보수의 품위를 언급하며 뺐다 이런 지적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제 집회의 이제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예. 다소 부적절한 단어 선택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예. 이미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명했듯이 예. 특정 계층을 비하하려고 표현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좀 더 조심해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더 나아가서 최근 우리말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폐매해서 사용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고쳐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집회 특유의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실수를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당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의원님들이 다들 이렇게 분위기가 업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저 의총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은 항상 어떤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국민들께서 또 상당히 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이건 뭐 여당도 그렇고 뭐 야당도 그렇고 항상 이 막말이라는 그런 어떤 이 그런 표현에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실망들 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조금 더 이 정치인들이 언어 선택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한 표현을 써야 된다는 그런 국민들의 그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잘 좀 새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번 박근혜 정권 때 대통령 탄핵 이후로 자유한국당에서 색깔론 이런 이야기 좀 안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다시 뭐 예를 들면은 나경원 원내대변인의 김정은 대변인 발언이라든가 좌파 독재, 뭐 사회주의 경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구미에 내려가도 구미분들이 다들 경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제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서 정부를 공격해도 충분히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굳이 이런 그 색깔론적 표현을 등장시켜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참으로 그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국민들은 이제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더 잘해 대한정당으로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도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색깔론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왜곡된 부분도 저는 조금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계속 경제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 2년 됐거든요. 2년 동안 주창한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거는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죠? 뭐 세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딱 성공한 것은 소주값을 올린 거, 소주값이 올라간 것을 성공했다. 뭐 예. 이런 이 경제정책 실패를 좀 빗대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뭐 여당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간파하고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민생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예. 자,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뭐 다들 느끼고 있을 테고요. 여야 공익 문제를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언제까지 장애투쟁은 할 수 없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국회 내로 이제 들어와야 할 시기가 있을 텐데요. 언제쯤 장애투쟁을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는 이 국정 운영의 키는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권 여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잘 아시다시피 장애투쟁으로 우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함이 예.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제1야당을 이렇게 패싱을 하면서 이 선거구제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이걸 날치기 식으로 통과시킨 사례는 상당히 그 좀 최근 들어서 저는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예. 집권 여당에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국정 운영이 특히 국회가 좀 계속 공전하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예. 저는 그 집권 여당이 좀 더 무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집권 여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그 장애 투쟁을 푸는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원래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재로 민생과 관련된 그런 그 정책 대안들을 많이 국회
자체가 해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뜬금없이 선거구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 전국을 이렇게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선거구제는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여야가 항상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꾀하고 협상에 협상을 꾀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를 그 묵살시키듯이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우리 자유한국당도 언제든지 대화에 그 응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혹시 그것도 명분의 하나가 될까요? 아, 글쎄요. 우리가 어떤 뭐 정치를 너무 지나치게 그 계산적으로 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정치는 저는 뭐 그 어떤 해법은 그 해법은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회를 우리는 좀, 미국의 정치를 좀 본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이 항상 그 국회와 의회와 의회를 참으로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 의회와의 그 대화를 위해서 상당한 시간들을 갖다 할애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영수회담, 1대1 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저는 왜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제2당, 제3당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국회에서 그 회담을 제안한다면은, 예. 특히 당대표들이 제안한다면 저는, 저는 격없이 만날 수 있어야지, 된다. 그것이 예. 권위주의 시대의 청산의 첫걸음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역제안한 것 오자 회담 하고 난 후에 1대1 회담하자. 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역으로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오당 그 대표 회담을 먼저 하든 예. 그 1대1 단독 회담을 먼저 하든 저는 그게 자꾸 순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예. 원래 회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회담을 하는 이유는 이 꼬인 전국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꼬인 전국을 풀기 위해서는 그 해당 당사자, 즉, 파트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예. 그것이 저는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럼 대통령이 그, 정치인을 특히 야당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해가지고 어떻게 고인 정국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저는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그 대각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좀 참모들이 잘 그 직언을 좀 하셔가지고 좀 더 소통을 의회와의 소통을 좀 더 많이 하기를 저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1대1 회담을 먼저 하든 5자 회담을 먼저 하든 순서가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5자 회담 먼저 하고 1대1 회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지금 보면은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지금 5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 4대1 아닙니까? 그죠? 자유한국당을 빼고 다들 같은 편이나 다름 없잖아요. 패스트 트랙들을 보면. 하고 예. 포함하면 그 5대1이지 않아요. 예. 이런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야당들, 지금 기존의 야당들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말입니다. 과연 지금 전국 운영에 있어가지고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사례가 과연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나 이런 과정에서 물론 뭐, 예. 들어 조금 있었긴 하지만, 최근에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는 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서, 물론 일부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다수는 그 지금의 집권 여당의 그 어떤 입장에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을 빨리 정상화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저는 1대1이 여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1대1의 회담이 저는 우선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그 이번 주 토요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다고 하는데 유시민 노면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의 꼼수가 보인다. 아마 뭐 물리적 충돌 가능성 때문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영남권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5.18을 더 이상 정치적으로 서로가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 역사적인 그런 교훈,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5천만 국민들이 함께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예. 가슴 속에 담아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5.18 정신을 어떤 특정 세력, 특정 정파, 특정의 어떤 그 전유물처럼 이렇게 가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시민 지금 직함이 뭐죠? 이사장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 5.18 기념식에 참여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또 국민이 있다면 누구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좀 더 성숙한 문화고 그런 사회가 저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 5.18을 폄훼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의 면죄부 주지 않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그 한 분은 제명에 했던 그걸 주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지금 정치적으로 어쩌면 사형 선고에 가까운 그 당원권 정리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말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가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국회 윤리위원회는 또 여야가 또 같이 그 처리하는 예. 위원회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처리하는 거 아니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대로 또 절차를 잘 밟으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저는 그렇습니다. 5.18 정신을 훼손하는 어떤 세력도 저는 그게 대해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를 부정하는 그 세력은 저는 그 상당히 그 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예. 그런 입장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가고 안 가고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3자가 개입해서 뭐 등을 돌리고 앉아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요. 예. 저는 그 또한 5.18 정신을 저는 훼손하는 그런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쁜데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